아, 저희가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콩국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야, 맞아. 거기다가 팥빙수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팥빙 콩국수, 찹쌀떡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의 이 정성과 그 뭐랄까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게 보여, 보입니까? 정성. 콩국수 안에 그게 보였어요? 눈으로 보여?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어저께 제가 그 TV를 우연히 봤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여름이니까 이 팥빙수를 좀 찍으려고 했어요. 팥빙수를 찍으려고 했는데 콩국수랑 팥빙수랑 같이 돼 있는 게 있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희가 김포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요. 저희가 시킨 게 팥빙 콩국수 4월에서 9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지탕 칼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 보면 팥빙수. 엄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봐야지. 팥빙수랑 그 다음에 콩국수가 있어요. 콩국수를 갈아 넣은 것 같고, 얼음이 있습니다. 어머니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안에 콩국수, 팥빙수, 그러니까 팥빙수에 들어간 팥이죠. 그리고 떡 있고. 콩국수에다가 국수 말고 팥 올려놓고 인절미. 인절미. 그 위에는 뭡니까? 체리입니까? 저기 아, 이거 그거네. 저 그거 가시오가 피. 아니야. 저기 딸기. 산딸기. 산딸기. 예, 산딸기가. 산딸기. 산딸기 맞죠? 그거 맞으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쫙 했고, 그러니까 콩국수인데 여기가 그 시기사분들이 와갖고 유명한 맞게. 집이래요. 맞게. 그러니까 원래 국수로 콩국수로 유명한데 콩국수로 원래 유명한데 이 사장님이 신개발한 거. 원래 팥빙수도 좋아하신다고 해갖고 콩국수에다가 팥빙수를 같이 곁들여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를 보면 뭐 면은 뭐 똑같겠죠? 면은 그래서 원래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엄마 팥이랑 해서 비벼야 돼. 숟가락으로 아, 저기 써있네요. 숟가락으로. 통파가 콩국을 떠서 맛을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맛을 보래 아, 국물을 맛을 보고. 근데 왜 하기 전에 맛을 보라고 하지? 아 맛을 보고 비비래 맛을 보고. 그다음에 숟가락으로 비비라고 하죠, 엄마. 숟가락으로 비벼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팥빙수와 콩국수의 이 맛의 조화가 처음 봤네 엄마는 70평생 처음 봤죠? 그래서 막 굴려서 먹으래. 그 TV 보니까 택시기사분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 막 굴리라고 하더라고. 기사분께서.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진정한 맛집은 이제 기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식당이 어딜 가든 평점 이상은 먹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기사분들이 여기 온다는 자체가 유명하다는 거고. 다시 특이하다요. 특이하고. 어머니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시킨 게 이게 뭐죠? 여기 써 있죠? 양지 양지탕 칼밥. 여기 제가 한번 양지탕 칼밥을 양지탕 밀어봐. 칼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지탕을 넣겠죠? 양지를 넣고. 양지 고기에다가 칼국수에다가 아, 그다음에 밥을 줬네. 이건 약간 설렁탕 맛이 날것 같은. 나 맞죠? 처음 먹어보는데 웃음이 나. 왜 이것도 신기한 맛이요? 그러니까 무국맛 날것 같은데. 맞죠? 무 넣고 양지 고기에다가 버섯 넣고 무 넣고 무누크를 지금 한세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엄마? 버섯 아니 넣고 물만 들어간 적이 무누크만 지금 한세번 얘기한 것 같아. 버섯이 두 가지네. 버섯지만 세번 얘기한 것 같고 그거야 무누크는 얘기한 것파 들어가고 같고 아, 파 들어가고 김치 맛있겠다 이제 진짜로 신기한 게 콩국수를 먹다가 팥빙수를 먹는 기분. 그래. 아, 진짜 두 가지 맛이 다 나는데? 원래 이렇게 믹스가 되면 맛이 좀 거부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연유를 좀 넣더라고요. 사모님 여태 연유 좀 넣었죠? 맞죠? 엄마 내가 이 연유 좀 넣었다는 거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엄마는 엄마의 맛 평가는 맛있다, 맛없다, 다시 남는다.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온것 중에서 김치는 제일 맛있는 것 제일 나. 같아요. 김치 떠 먹으라고 이렇게 항아리 주는 집은 맛있어, 김치. 이 양지 고기. 고기도 맛있어. 사장님이 이 국내산 콩만 고집을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국내산 콩만 고집을 하고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잠깐 뵀었는데 되게 인자하시고 좋은 것 같아. 네. 왜 저기 주방 들어가려고? 괜히 맛집이 아니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또 오후 2시인데 사람이 거의 꽉 찼어요. 맞아, 진심이 느껴져.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느껴져. 요즘 배가 빨리 차는 것 같아. 밥통이 들어가져서 그래. 밥통이? 요 안에 뭐 쿠쿠 밥통이 있습니까? 6인용이야 10인용이야? 쿠체. 엄마 쿠체가 아니고 쿠첸. 쿠체. 엄마 쿠첸. 쿠첸. 쿠체라고. 쿠체가 아니고. 아유 쿠첸. 꼭 걸고 넘어지기는 이 새끼가. 아니 무가 많이 들어갔네. 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무. 물, 무? 무. 물, 물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기때기가 살이 쪘나? 아니, 물이라고 한 것 같은데? 무. 저희가 그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저는 팥빙 콩국수. 팥빙 콩국수는 저녁에 5점 만점. 정성이가 들어가 있어요. 오. 사랑과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점. 팥빙 콩국수 5점. 그리고 이거 양지. 이것도 5점. 양지도 5점. 김치도 5점. 양지 탄면 5점. 이것도 5점. 엄마 얼굴은 2점. 나는 왜 2점 줘? 엄마 얼굴은 2점. 100점 만점이 2점. 마이너스 98점. 일단은 저는 5점 5점 이렇게 됐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까지 안정필TV의 안정필 이남행이었어요. 부탁합니다.